내가 만든 덫에 내가 걸린 거야. 그 덫을 내가 7년 동안 애써서 만든 거였어. 그래도 그때는 좋았을 텐데. 덫이라고 하면 추억이 섭섭하겠다. 아니, 어떻게 우리 기억을 남한테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감독은 크리에이터 아닌가? 듣는 감독 섭하게. 자기가 겪었던 일, 자기 작품에 투영하는 게 어떻게 팔아먹은 게 돼? 아니, 왜 나랑 있었던 일을 마음대로 드라마에 쓰냐고. 자기는 안 썼나?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지금 요리를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거 막 연기 나고 이거 막 미세먼지 이거 어떻게? 응? 뭘 어떻게? 사 먹든가. 아니면 뭐 별수 없지. 자, 국간장을 하나, 둘. 아이고. 네 큰술을 넣으려고 했는데 조금 쏟았어. 이거 어떻게? 뭘 어떻게? 조금 짜게 되는 거지. 응? 근데 마침 육수도 없었고 다진 마늘도 없어. 응? 이거 어떻게? 이러면 깊이가 없잖아. 뭘 어떻게? 수정해야지. 요리 에센스를 한 큰술. 좋아, 다 돼가. 조금 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모았어. 아름다운 결과물을 얻기 위한 과정이 투박하다고 투정하면 안 돼. 라면은 원래 짠맛이지. 짠. 아름다운 결과물. 사람은 해조류를 먹어야 돼. 어때요? 별로예요. 매번 아름다울 순 없어. 커피는 나가서 마시죠.